두 번의 연기 끝에 드디어 22일 20시에 스타일리 시즌 대규모 DLC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LC는 이미 능력자들이 심연을 뜯어서 모았던 신규 캐릭터 정보와 제일 중요한 신규 스토리 모드 DLC와 의상과 악곡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아이돌 정보, 이미 뜻깨져서 알려진 정보지만 신데렐라 걸즈의 타카키 카에데, 밀리언 랩의 타나카 코토와 샤이니 컬러즈의 타나카 마미미가 프로젝트 루미너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역할은 루미너스의 활동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레슨과 스테이지에 참가하여 루미너스를 도와주는 아이돌로 등장합니다. 단 서포트 역할이며 추가 아이돌이다 보니 본편 메인 스토리에는 등장하지도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들이 각각 주역으로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가 있으며 추가 곡과 함께 추후에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 유료 DLC 카탈로그 볼륨2 스마일 페스타 편, 대규모 DLC로서 스마일 페스타는 신규 스토리를 추가한 DLC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프로젝트 루미너스 활동 종료 이후, 즉 본편 스토리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추가 스토리 DLC입니다. 스토리가 중심인 만큼 난이도는 낮지만 스토리 중심 DLC라 구매를 해도 본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지 않은 이상 플레이가 불가하며 추후에 나올 스토리 역시 본편과 이전 스토리를 클리어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마일 페스타의 배경은 말한 것처럼 루미너스 활동 종료 이후 그 유명한 대연 라이브 마스터 오브 아이돌 월드의 선행 이벤트에 참가하는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스마일 페스타는 일본의 5개 도시 지역,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도쿄 이렇게 5구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이 라이브는 스마일 그대로 웃는 얼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타의 메인 아이돌들은 나무코 올스타즈와 코아쿠, 아야 이렇게 15명이 참가합니다. 어째서 이 멤버인지는 스타일리 본편을 2회차까지 클리어하신 프로듀서만이 아는 영역이니 당장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DLC로 추가되는 메인 악고, 옆번이고 우짜가 무료로 추가. 가창 멤버는 올스타 멤버들과 코아쿠, 아야 이렇게 15명. 커플 의상이 스테리 퓨처스 올스타즈 플러스 아야 코아쿠 의상이 추가됩니다. 그 외에 추가된 DLC로는 이전에 공개했던 에이스 컴뱃 7 오리지널 의상 세트와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던 시크릿 메시지와 아코 마스터 비스 의상 스타피스 메모리즈 의상 퓨어 화이트 수영복도 이번에 개별 DLC로 발매가 됩니다. 또한 신의상 트와일라이트 라벤더와 스페셜 아이템도 발매. 그리고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에 맞춰 신규 무료 업데이트인 루미너스 재팬 47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47 역시 메인 스토리 클리어 후에 플레이 가능한 모드로 스마일 페스타랑 전혀 다른 스토리로서 일본 전역을 프로젝트 루미너스 멤버가 도전하는 챌린지 모드 같은 모드입니다. 47 모드의 경우는 일본 전국을 6개 에리어로 나눠 한 지역씩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그 지역을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스마일 페스타랑 다르게 모드이다 보니 난이도가 꽤 있으며 각 스킬의 조합이랑 그 지역의 메인 아이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레슨과 영업 없이 스테이지에 몇 번이고 도전하는 모드지만 각 지역의 커뮤니케이션도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지역은 북동 지역. 3명의 아이돌을 제외한 DLC가 발매되는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 본 DLC는 유료지만 몇 번이고 우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발매가 되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기 구입 캠페인 기간으로 스토리 01 스마일 페스타 세트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DLC 정보 정리했습니다. 두 번 연기를 해서 하도 나고 과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없었는데 대규모 스토리 모드와 챌린지 모드를 내줘서 아가풀리네요. 그럼 이번 스타일 정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